안녕하세요. 부산아트센터입니다. 네. 항상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는 거 아시죠? 네. 한번더또 시작을 할게요. 아까 전에는 제가 코코 그라데이션 보여드렸고, 이번에는 어떤 저희 또 원장님께서 문의하신 포니젤로 그라데이션 좀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쓰리톤으로 알고 계시던데, 그건 그냥 투톤을 양쪽으로 그냥 나눠진 것 같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법은 어차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법으로 하면 그냥 다 되는 거라서. 자, 일단 우리 포니 21번 색깔 진짜 이쁘거든요. 얘 크림이에요, 되게. 크림색. 색깔 너무 이뻐요. 이거는 프렌치 바르니까 정말 완전 흰색보다 훨씬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샵에서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또 브러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쓰는 건 스퀘어 롱이거든요. 오발롱이 있어요. 앞에 오발로 생기네. 걔도 되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 애로 사용하셔도 되게 괜찮아요. 저는 이제 바를 때 큐티클 보고 이제 골라서 사는데, 요렇게 다르시니까 이제 손님 손에 맞는 거,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라데이션 하기 편한 거, 그런 걸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오발롱으로도 그라데이션 많이 해요.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스퀘어처럼 딱 일자로 안 나와서 훨씬 더 좋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해서 저는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사실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이제 어렵고, 전화 주셔서 문의 주시고, 이제 어떤 브러쉬 하고 싶다고 하시면 제가 거기 맞춰가지고 또그 질문에 또 답을 해드리고 또 추천도 해드릴게요. 그래서 양쪽으로 포니는 묻혀서 이렇게 발라주셔야 훨씬 잘 된다는 거. 포니가 통젤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결 없이 많이 잘 발려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바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포니를 하고 좀 내가 샵에서 했을 때좀잘 깨지는 것 같고, 뭐, 좀 약간 너무 얇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다 하시면 우리 베이직실 중간에 한 번씩 넣어서 발라주시면 또 오래 가시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긴 베이직실이거든요? 베이직실을 덜었고요. 자, 여기에다가 컬러에 결이 있기 때문에 베이직실 한번 도포해서 얘네들을 조금 편편하고 스무스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큐어할게요. 그런 다음에 컬러는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저는 지금 이제 21번 깔았고, 그 다음 저희 14번 컬러 이제 깔아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컬러를 중간에 이제 딱 놓는 거기 때문에 그 놓는 거는 아무래도 스퀘어 브러쉬가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퀘어 브러쉬 이용해서 발라볼게요. 중간에 이렇게 도포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선처럼 해주신 다음에 지금 쓰는 건 오발롱이에요. 왜냐면 스퀘어 롱으로 하는 거랑 오발롱으로 하는 거랑 많이 다르거든요. 그라를 할때 이렇게 당겨서 그라를 시켜주세요. 자, 밑에 베이직실이 깔려있기 때문에 조금 당기신 후에 이렇게 살짝살짝 찍어주시면 그라데이션이 훨씬 더 쉽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한번 이쪽 닦아주고, 자, 스퀘어 롱으로 한번 해볼까요? 지금 제가 밑에는 이렇게 잡아당겼어요. 자, 여기 이쪽에
과자를 시키면 이렇게 결이 지는 게 좀 다르죠. 이게 일자로 너무 이렇게 많이 펴지잖아요. 이제 오발로 했을 때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는 오발을 좀 이렇게 섬세하게 쓰는 부분들은 오발로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금만 조금 정리를 하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그냥 찍어주셔도 되니까 지금 이렇게 그라데이션 하고 다시 할게요. 근데 알콜 좀. 자, 그라데이션 하는 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스퀘어랑 오발로 사용하는 거 두 개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앞이 넓으니까 땡길 때 확 밑으로 잡아 당겨져서 내려올 수가 있는데 이게 오발 같은 경우는 앞이 둥글다 보니까 얘를 가지고 내려오는 게 훨씬 더 이제 좀 이렇게 일자로 싹 내리는 것처럼은 안 보이니까 좀 더 자연스럽게 된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생각은. 그래서 저는 손님들한테도 그라데이션 할 때 오발을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다음에 베이직 실을 묻혀서 끝에만 살짝 이렇게 잡아당기면 얘가 당겨져요. 이렇게 아까 전처럼 스퀘어처럼 이렇게 탁 패이는 그런 부분들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스퀘어로 하면은 조금 각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 끝에 좀 많이 내려온 애들은 이렇게 톡톡 쳐주기만 해도 없어지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정말 그냥 그라데이션이 바로 돼버려요. 그런 다음에 손님 손을 뒤로 돌려서 하는 게 훨씬 더 쉽게 돼요. 그래서 끝쪽만 살짝만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고 지금 이렇게 잘 되는 이유가 밑에 베이직 실이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베이직 실을 저희가 한번 발랐잖아요. 그래서 미경화가 한번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브러쉬 닦아주고 또 베이직 실 묻혀서 이렇게 톡톡 한번 두드려 주시고 내가 너무 많이 밑으로 내린 것 같다고 하면 이렇게 너무 많이 내렸다 하면 이런 부분은 브러쉬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베이직 실 묻혀서 이렇게 위로 그라데이션 시켜서 없애줘 버리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중간만 그라데이션이 돼요. 제가 베이직 실을 발라서 한 번 더 선명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큐어를 한 다음에 베이직 실 바르면 이제 베이직 실이 밑에 한번 깔려 있는 그 장점 때문에 얘가 그라데이션이 훨씬 더 이렇게 더 스무스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 그라데이션 아까 전에 앞에 보여드렸던 젤코코 그라데이션을 포니로 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하시려면은 이제 밑에 베이직 실을 한번 깔아주는 그 미경화를 남겨두고 얘를 그라데이션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지금 보시면 화면에서 봐서 결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게 결이 없이 진짜 그냥 은은하게 그라데이션이 되세요. 그래서 저에게 그 보내주셨던 원장님은 이거에다가 이제 스무디가 발려 있는 걸 보셨어요. 스무디는 항상 저는 저어서 사용하거든요. 저희 건 항상 저어서 사용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근데 다른 탑젤드도 다 스무디는 저어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뽀송뽀송한 느낌이 우리 스무디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무디 발라주시고 큐어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선아트나 이런 거 그 류땡땡님이 하시는 그런 아트들 보시고 저한테 문자 주셨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 가능하시거든요.
크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느낌. 근데 진짜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베이직 실을 한번 깔고 하는 게 한수예요, 사실. 그래서 또 다른 때에 저희 세미나,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세미나 오셔가지고 들어주시는 분들은 또 다른 팁도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그 번호, 항상 저희가 보여드리는 번호 있죠? 이 번호로 항상 네, 문자 그냥 등록해주세요 이렇게만 오셔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만이라도 오셔서 해주시고 저는 저한테 조금씩 항상 구매해주시는 단골 원장님께 정말 잘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희 친해져서 저희 다이아미 많이 사랑해 주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